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권봉석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CES 2016에서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던 윈도우 10 2인1 갤럭시 10 Pro S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망설임 없이 칼을 넣어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품이 일단 들어있고요. 색상은 보시다시피 화이트입니다. 네, 뭐 깔끔해 보이고요.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네요. 일반적인 태블릿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네, 키보드 커버네요. 키보드도 역시 색상은 화이트고요. 제품을 위에다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자석으로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요. 충전 케이블은 한쪽이 USB-A 그리고 다른 쪽이 USB-C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구성품은 간단한 설명서하고요. 트레이를 꺼내는데 쓰는 핀입니다. 핀을 넣으면 트레이가 분리되고요. 분리된 트레이에는 나노 유심 칩을 꽂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이 버튼은 전원 버튼이 아니라 시작 메뉴를 불러내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이 전원 버튼이고요. 옆에 있는 버튼은 볼륨 버튼입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고요. 이어폰 단자는 특이하게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USB-C 단자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멀티포트 어댑터라는 제품을 USB-C 단자에 연결하면 HDMI 영상 기기에 출력도 가능하고요. USB 3.0 단자도 늘어나고 USB-C 단자 주변 기기나 어댑터도 연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내용물은 간단합니다. 설명서가 하나 있고요. 멀티포트 어댑터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원을 켰고 부팅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터치패드는 약간 좁은 편이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 위에 올리면 자동으로 삼성 플로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구글 플레이로 이동을 합니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요, 지문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키보드가 연결된 상태에서 분리하면 태블릿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얘를 누르면 윈도우 8.1에서 볼 수 있었던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윈도우 10 2인1 갤럭시 10 Pro S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품은 무게도 700g 미만이라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고요. 2K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두 종류고요. 메모리는 4GB, 저장 공간은 128GB입니다. 저장 공간과 메모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가격은 129만 9천원이고요. 지금 바로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권봉석이고요. 보다 자세한 리뷰는 시네코리아 홈페이지,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은 시네코리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시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